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세 양상에서 결국은 소폭 약보합 마감된 상황입니다. 0.09% 코스피 하락 마감, 코스닥은 0.41% 상승 마감입니다. 자, 최근에 기관이 그래도 매수 좀 동참해주면서 저점대 60일 권역은 탄탄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전일에 매수 이어가지 못하고 외국인 오늘 295억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선물은 외국인이 3,3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1,300개 정도 환매수 해주면서 1,990개 매도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미국 선물이 장중에 양호하게 가다가 갑자기 팍 빠지니까 같이 조금 마무리 될 때 좀 흔들리면서 마무리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다시 끌어 당기죠. 자, 여기가 다우 선물 1봉인데요. 위에는 5분봉입니다. 여기를 보시자면 단단하게 우상향 다 받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만 움직이고 만약에 위로 쏘아준다면요, 나스닥도 이 상승 추세 다 전환된 거거든요. 벨이 굳힌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주춤거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기는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섹터 오늘 잠깐 체크해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낫겠죠. 자, 전기전자, 자동차, 자, LG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좀 이따 언급하기로 하고요. 철강, 조선 조금 약세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면세점 보복 소비,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면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섹터들 호재성 발표 나오면서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영화관, 자, 이런 쪽 상당히 강세 보이고요. 항공, 여행, 카지노, 그죠? 그리고 이런 쪽도 양호했고, 수소, 그린뉴딜, 이런 섹터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특히 남북 경협 아난티 오늘 14% 올랐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남북 간 대화, 그러니까 내지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뉘앙스의 그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다시 대화 재개에 대한 물꼬가 좀 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북 경협주도 상당히 강하게 가는데요. 아난티 14.5% 상승합니다. 야, 대단해요. 자, 대아티아이 6%대 상승. 에스트래픽은 2% 상승입니다만, 자, 대체적으로 남북 경협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양호하게 갑니다. 그렇죠? 현대로템도 3%대 상승. 여러분들께 현대로템을 좀 잘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대 엘리베이 양호하게 갑니다. 자, 부산산업, 그리고 경로, 조비, 이런 종목들 양호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자, 좀 아쉬운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CS 정권에서 목표치 대폭 하향하는 리포트도 내놨고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화재에 대한 리콜 하겠다.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천억 규모의 리콜 발표를 하니까 지분 가지고 있는 LG화학 큰 폭으로 밀립니다. 자, 손절했다 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방송 듣고 여러분들 매매 참고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자, 추가로 240일 인근까지도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장중에 한 3%대 4% 인근에서 반등 시도 넣다가 깨지니까요, 손절해야죠. 그죠? 자, 아쉬운 흐름 보여준 종목 LG화학,
자, 그리고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KCT, 한넷, 그리고 K사임과 같은 종목 큰 폭으로 흔들림 나왔다.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라. 아침에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화관 말씀드렸죠. CJ CGV. 야, 8% 인근으로 상당히 강하게 가는 모습이고요. CJ ENM도 양호한 모습으로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강하게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최근에 엔터 4개 회사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부위에서. 자, YG 플러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소개한 그 다음날 바로 3% 상승해서 좋다 그랬는데요. 조금 다지기 성향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뭐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니까 엔터가 그렇게 잘 가는데, 그럼 YG 플러스는요, YG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굿즈라든지 마케팅 광고 이런 쪽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업들 더 있습니다. 외식 사업이라든지 골프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자, 엔터 쪽이 이제 백신 잘 맞고 난 다음에 여행도 편안하게 다니고 한다면 콘서트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명하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콘서트 수입이 잘 올라오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수입이 늘어난다면 관련돼 있는 YG도 잘 가는데요. YG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굳이 못 가야 될 이유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가는 섹터는 아주 강하게 가고요, 조정 받는 섹터는 조정을 확 받는 그런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죠? 자, 음식료 쪽에서도 CJ 제일제당, 그죠? 그리고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강세거든요. 풀무원,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세고, 자, 호텔신라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세예요. 그 부분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어디에 관심 가지라 그렇습니다. 20일 인접한 조정 이후 20일 인접한 곳에서 관심 가진다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 높다. 자, CJ 제일제당도 보여드리죠. 자, 20일 인근한 지역에서 매수 포인트 잡으시라. 다 동일한 그런 패턴들입니다. 대용제약도 말씀드렸어요. 20일 인근에 샀다면 그죠? 강하게 상승.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인접한 우상향 종목을 공략하라. 그때 뭐 어떻게 한다? 기관 외국인 이렇게 싹쓸이 들어오면 매우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추가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 미국 시장 양호하게 된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댓글은요, 필수입니다. I'm Dr. K야.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